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Hi, hello, 여러분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시간 전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뮤직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 힙합은 이분이 저는 가장 핫하고 이분이 이제는 대표한다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에위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알리바바가 공개되었고 피처링에 MFS라는 여성 래퍼가 참여를 했고 프로듀싱은 샤키줄루가 했습니다. 미친 드릴 트랙이에요. 에위치야 뭐 이제 더 이상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제 굉장히 핫한 래퍼인 건 알겠고, 그럼 피처링으로 참여한 MFS라는 래퍼를 검색을 해보니까 바우라는 히트 싱글을 갖고 있는데, 전 그거 듣고 야, 그 차분하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플로우를 뱉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래퍼였고, 21 Savage 같은 극도의 차분함을 랩에서 보여주는 래퍼여서 드릴 트랙이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위치가 이번에 드릴 트랙을 갖고 왔고 MFS라는 래퍼랑 같이 협업을 한 것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에위치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수준이 아니고 모터보트를 타고 아예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새로운 싱글을 보여주고 아주 행보가 거침이 없어요. 그렇다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에위치의 알리바바 피처링 MFS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vicii의 또 도판 랩, 목소리, 파워풀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드릴 트랙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약간 드릴 같으면서도 그라인 같은 느낌도 있어요. 두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라이더 자켓 입고 달리는 거 되게 멋있다. 아, 진짜 멋있어. 그냥 에위치는 파퓰러한 막 음악 뭐 팝랩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쩌는 거, 도판 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보여줘도 이렇게 일본 최고의 핫한 래퍼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난 오히려 이렇게 도판 트랙 갖고 오고 도판 벌스 쓰고 멋있는 느낌 보여줘야 더 섹시하다고 생각해. 절지 클럽까지 있죠? 아, 아니 기본적으로 랩 스킬이 탄탄하면 이렇게 어떤 트랙 갖다 놔도 그냥 도패버려요. 아, 이건 뭐 예상됐던 거지. 오우, 알리바바. 오우, 오우, I'm a motherfucker top. 어, 오케이. 목소리가 미쳤는데? 아니 이렇게 냉소적인 목소리로 랩 뱉으면 그게 또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라고. 와, 되게 턴업 되는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는데도 극강의 차분함을 유지하는 거, 어,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미쳤다. 진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게 아니라 모터보트예요, 모터보트.
야, 씨. 야, 아니 요즘 에비치는 곡을 왜 이렇게 잘 뽑지? 와, 미쳤어. 내일 출근은 이 곡으로 시작한다. 진짜로. 후, 너무 멋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웃핏도 멋있는 게 두 사람 모두 그 벤슨 라이더 자켓에다가 오토바이 딱 끌고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와, 미쳤어, 미쳤어. 와, 비트는 또 왜 이렇게 미친 거야, 진짜. 게다가 두 명의 래퍼가 그냥 다 찢어버렸어. MH는 중저음의 약간의 그 파워풀한 그런 느낌, 에너제틱한 느낌 보여주고, MFS는 그냥 21 Savage 같이 진짜 세비지하게 극도의 차분함으로 툭툭 뱉는 게, 와, 미쳤다. 미쳤어요. 미쳤어. 일본 힙합을 보면 에위치한테 좀 분위기들이 오고 있어. 얘 기라고 하죠.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 이제 프라임 타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오고 있는데, 진짜 도판 곡을 가져오면서 그 있잖아, 내 포지션을 지키고 이런 스타일, 내가 굉장히 세비지하고 이런 느낌들을 막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 이런 행보가 난 진짜 멋있다는 거야. 그냥 이거는 성별을 떠나서 그냥 에위치의 지금 트랙들만 들어도 폼이 미쳤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행보를, 코어팬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다음에는 꼭 한국에 와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게 섹시하다니까. 이게 섹시한 거지. 가장 섹시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만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